타던 양반이었는데 할아버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막약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안해.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고 붙였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당장 물러. 결국 물으란 얘기지. 이건 그냥 입을 거야. 나머지 당신이 가서 물러. 난 쪽팔려서 못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 요리학원 다녔거든요. 당신은 꼭 나 그렇게 무안주더라. 가뜩이나 혜영 씨 보면 내가 늙어 보여서 짜증나는데. 어머, 아,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예쁘세요. 요즘 피부 관리 받고 있어요. 레이저 시술도 좀 했고요. 아무리 시술하면 뭐예요? 남편이 잘해주는 것만 못하죠. 그 얘기는 꼭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 우리나라 자기가 다 먹여 살리는지. 아휴, 그래도 바쁜 게 좋죠, 남자는. 아휴, 우리 이인은 집하고 회사밖에 몰라요. 부러워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잃어버릴 정도예요. 저 어린 시절은 일생에 한 번인데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기, 제가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사업 얘긴 밥 먹고 하는 겁니다. 먹자. 어, 그래. 그래요. 예. 아, 문 열어 빨리. 내가 그 여자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은 오기도 안 생겨? 경호 씨,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우린 언제 그렇게 살아? 개처럼 사는 거 위험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여보세요? 접니다, 송경호. 아, 예. 재수 씨 여윳돈으로 갖고 계신 거 얼마나 되세요? 왜요? 작전 세력 끼우고 하는 확실한 주식이 있는데 재수 씨도 끼워드리려고요. 정말요? 그럼요. 믿으셔도 돼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날 다 보자고 하고. 이거 얼마게?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였잖아. 사실은 당신이 말릴까 봐 말 안 했는데 나 경호 씨가 소스 줘서 주식했거든. 근데 진짜 딱 두 배가 된 거 있지. 아, 유나한테 돈 껐어. 아, 나 돈 더 꺼서 꺼야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에휴, 겁을. 우리 이걸로 차 바꾸자, 어? 나 애들 보기 창피해. 빚 갚자, 대출 받은 거. 뭐? 빚을 줄이는 게 낫잖아. 차는 어차피 소비재고 사는 날부터 값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차로 몇 년 더 버티고. 아, 싫어.
내가 투자해서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할래. 괜히 보여줬어. 차 사고 보여줄걸.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이 자식은 내가 돈을 벌게 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어때서? 너같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살아야만 남자답게 사는 거냐? 여자들이 그러더라. 최고의 오르가즘은 돈이라고. 난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런 여자 일부야. 우리 마누라가 내가 슬쩍슬쩍 바람피는 거 모를 것 같아?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겠냐. 결국엔 돈이거든. 사람은 돈이고 인맥은 자산이거든. 너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하냐? 그렇다고 너처럼 작전세력 같은 데 꼈다가 걸려들어가면? 경제사범은 얼마 안 살아. 리스크가 큰 만큼 이익도 큰 거야. 알아? 암튼 우리 마누라한테 이제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마. 알았다, 알았어. 너는 가늘고 길게 살아라. 나는 굵고 길게 살 테니까. 어, 여기 있었네. 나 사장님 오셨어요? 아,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은 이 자식아. 나 사장님께서 거래하는 회사가 니네 회사라면서. 거기에 담당자가 너라면서. 그래서 내가 널 꽉 잡고 있다 오시라 그랬지. 김 과장 까다로워 난감했는데 이 사장 오고 친구로 해서 반가웠어. 이거 애들 과자라도 사줘. 얼마 안 돼.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말긴 우리 사이에. 내가 술값 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야, 이 자식아. 저 형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어? 누구랑 술 마셨어? 경호랑. 어, 잘했어. 나 그 자식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만날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만나지 말고, 응? 나한테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만나. 이거 세탁소 갖다 줘야겠다.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놔둬. 내일 갖다 줘야 돼. 아, 뭔데? 아이, 거래처 사장인데 자기네 물건 납품하게 해달라는 거지, 뭐. 아, 근데 왜 돌려줘? 그럼 안 돌려줘? 혼자 깨끗한 척 좀 하지 마. 물건 크게 차이 없으면 그 회사 물건 좀 써주면 어때? 나 이걸로 당신 좋아하는 빚 갚을 거야. 돌려줘야 된다니까! 이거 30대 중반에 할 건데 괜찮을까요? 이쁘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주세요. 예, 경호 씨.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빚 갚으려고요. 무슨 빚이요? 전 이제 다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서 연락한 거예요. 왜요? 윤철이한테 혼났거든요. 혜영 씨한테 쓸데없는 짓 했다고.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 말 잘 들으세요. 근데 저 지금 경호 씨 주려고 넥타이 핀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